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상시배 그룹입니다. 센서 스입니다. 미국이 마침내 우크라이나에 F-16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. 오늘은 F-16 전투기 관련 소식 들고 왔습니다. 미국은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보유한 F-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에 이전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.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덴마크와 네덜란드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F-16 전투기 제공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이 끝나는 대로 F-16 전투기 제공에 대한 미국 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F-16 전투기 제공은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 파일럿 훈련을 승인하면서 결정되어 온 일인데요. 미국은 그 전에 F-16 전투기가 러시아 영내 공격에 쓰이면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공에 반대했습니다.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제공을 요구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의 입장도 점차 변화하였고 그끝내 우크라이나에 F-16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. 현재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F-16 전투기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전투기가 전부인데요. 그 외에도 다른 나라가 더 있는지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. 물론 이 F-16 전투기가 제공이 되더라도 올해 안에 F-16 전투기가 작전에 투입이 되진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F-16 전투기 조종훈련이 계획처럼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. 당장 8월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도 시작을 못한 상황입니다. 덴마크 국방부에서는 조종사와 지상요원 훈련에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사실상 F-16 전투기는 내년에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우크라이나의 F-16 전투기 훈련을 지원하는 다국적 연합에는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, 영국, 포르투갈, 노르웨이, 벨기에 등 11개 나토 동맹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훈련이 2024년 초에는 가야지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.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F-16 조종훈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어가 능숙한 우크라이나 파일럿이 8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영어 교육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. 당장 한 개 비행대대가 최소 12명의 파일럿이 필요한 것을 생각한다면 한 개 비행대대를 꾸리기도 모자른 상황이죠. 이 F-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가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.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제공권이 우크라이나에 없기 때문인데요. 많은 수의 F-16 전투기가 넘어가 제공권을 우크라이나가 확보하게 되면 러시아군의 방어진지를 함락시키는 건 사실상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물론 제공권을 확보할 정도의 F-16 전투기가 넘어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권 확보 싸움을 생각한다면 F-16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.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정도는 가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걱정이 좀 큰 편입니다. 왜냐하면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임을 하지 못하고 공화당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하루라도 빨리 F-16 전투기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다만 미국 관료들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F-16 전투기가 있어도 우크라이나군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게임 체인저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물론 F-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감으로써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. 이때까지 서방 세계가 F-16 전투기를 넘겨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F-16 전투기를 넘기지 않은 것은 자칫하다가 F-16 전투기를 보내어 러시아를 자극해 이것이 확전이 되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닌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 대결로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인데요. 실제로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서구 국가들은 여전히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집착한다며 스스로에게 엄청난 위험을 안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또한 확전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핵전쟁까지 암시하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방세계는 F-16 전투기를 지원하지 않았죠. 혹여나 이것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원인이 되어 전쟁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. 물론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확전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내놓아 실제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어서 F-16 전투기까지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F-16 전투기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